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조심들 최근에 하세요. 시작된 한가위 몬스터 잡기 이벤트, 반자사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러 왔습니다. 일단은 조선몹부터 조심들 하세요. 이명화로 시작할게요. 예, 지난번에 봤듯이 체력이 4만이죠? 반자사 투쿨라로 들어왔고, 될까 모르겠네요. 피 4만이면은 일단 딜은 충분하거든요? 천벌을 쓰네, 얘가. 약하네. 되네요? 한번더 볼까요? 참고로 또 얘는 의천검을 드랍하죠? 되나? 안정적으로 될라나? 아무튼 요 정도 느낌이에요. 아, 천벌 맞으면 스턴 걸려. 진짜 천벌이네. 일단 이명화는 통과. 이번에도 꼭 이겨야지. 조철이랑 전투하기 힘들어요. 얘는 미투 주는데. 슬슬. 아니, 미투가 인기가 많네. 미투 좋은가? 오케이, 저쪽 캐릭터로 전투 들어갔습니다. 조철이는 연사 쓰죠? 피 30만에다가 아마 안될 겁니다. 예, 될 리가 없죠. 일단 딜도 밀리고, 저쪽 각도라 죽었고요. 저쪽 구우 약화 죽었고요. 볼 것도 없죠? 예, 안 됩니다. 1번으로 왔는데. 아, 여기는 진짜 지옥이죠? 전투 한 번씩만 해보고 싶다, 진짜. 겟노든 시마다 류든 잡히면 합시다. 아니, 뺏겼고. 겟노가 태갑을 주다 보니까 그거 파밍하러 온 사람들이 좀 보이죠? 그나저나 이거 항삼새 이쁘다. 나도 도철이나 뽑을걸. 와. 역시나 체력 4만이죠? 이명화랑 똑같고, 드랍템은 태갑으로 이명화보다 훨씬 좋습니다. 스킬 뭐 쓰나? 이거 조녀, 아니 조녀란다. 인력 그 스킬 쓰네? 이게 뭐지? 빙룡 출사였나? 빙룡 출사 쓰네? 아무튼, 가능한 거로 보이죠? 넉넉하네. 됐다. 오케이, 시마다료 전투. 근데 얘 아마 안될 거죠? 발도술 한방 날리면 다 죽습니다. 보세요. 어? 안 죽네? 역시 이만큼 패시브가 중요하죠? 얘네 패시브 있으니까 안 죽죠? 아, 죽었다. 저쪽 구우 약화 죽었고요. 딜이 밀려. 딜이 안 돼요. 30만은 오버죠? 아. 한 마리 더 테스트 해보면서 결론 내려보면은, 겟노 하나인애랑 이명화는 반자사 가능. 거기다가, 조철이랑, 시마다료는 불가능이죠? 근데 반자사 사냥터로 부적합. 너무 클릭 전쟁이 심해요. 이 정도로 결론 내고 끝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